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 되겠습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이거 제목을 제가 발음을 하면은 옐로 달러 사인이 저는 좀 두렵기 때문에 말을 좀 자제를 해야겠어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11월 12일 날 근소로이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는데 발음을 못해요. 결론적으로 유튜브에서는 AI가 이걸 발음하면 옐로 달러 사인을 잡을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또 주시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피처링에 디산트가 했고 이 비디오를 시청하기 전에 제가 이 곡에 대한 약간의 설명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곡은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곡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곡입니다. 사실 이 곡은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데 바로 Jeb & Roger라는 밴드의 그 More Bounce to the Ones라는 곡이 있습니다. 사실 이 곡은 되게 유명한 곡이에요. 특히 댄서들 사이에서, 댄서들 중에서도 이 팝핀 댄서들 있잖아요. 이 팝핀 댄서들, 팝핀 댄서들의 어떤 이 곡은 거의 뭐 팝핀 댄서들의 앤덤이라고 봐도 저는 이게 무방할 정도로 전설적인 곡이고, 이 곡이 더 유명하게 된 데는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전설적인 래퍼인 Notorious B.I.G의 히트곡인 Going Back to Cali 있잖아요. I'm going going back to Cali Cali. I'm going back to Cali Cali. 군소름만의 바이브로 이제 이거는 재해석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흐름들을 좋아해요. 과거의 것을 트렌디하게 바꿔버려. 이런 바이브를 어디서 제가 많이 느꼈냐면 제가 좋아하는 곡들이 있는데 특히 ASMR의 곡들이 많습니다. ASMR이 이런 걸 잘하거든요. ASAP Ferg 곡 중에 Pops라고 있는데 피처링에 ASAP Rocky가 했거든요. 그것도 DMX의 곡을 샘플링을 했는데 올드하지 않고 트렌디하게 바꿨어요. 저는 뉴욕 베이스로 하는 ASMR의 어떤 그들의 어떤 스타일들이 과거의 유산 같은 레거시 같은 곡을 자신들의 스타일로 재해석을 잘하는 데 어떤 저는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라서 그래서 제가 군소를 이 곡을 딱 듣고 놀란 거예요. 미쳤다 이거. 아 대단합니다. 아 뭐 긴 설명 필요 없이 군소로와 디산트가 함께한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죠.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이 바이브가 나오기가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들. 진짜 와 이런 바이브를 갖고 있는 래퍼라는 게 몇 번의 리액션 비디오를 통해서도 저도 이제 익숙해져서 알고 있는데 볼 때마다 놀라워요. 와 그냥 미국 래퍼 같아, 진짜. 그 캐나다 고수 딱 입고 디산트가 딱 묵직하게 등장하니까 이 그 나름대로의 그 풍모가 있어. 둘이 말 주고받는 것도 되게 멋있고 올드한 사운드를 올드하지 않게 바꿔내는 군소루의 능력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진짜 대단한 거야. 가장 레트로하고 가장 트렌디하게 바꿨어. 와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신구의 조화가 기가 막히다. 와 디산트는
그 묵직한 느낌이 있고 군소루의 느낌은 굉장히 가볍지만 되게 좀 뭔가 날아다니는 플로우 같은 거를 구사를 하고 있고 두 사람 다 진짜 멋있어. 예. 와. 그 비디오의 어떤 세트장의 그런 느낌들도 진짜 그 미국 힙합 뮤비 보는 것 같아. 옛날에 막 딥셋 뮤비 뮤직비디오 있잖아요. 막 짐 존스의 We Flaha 리믹스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멋있는데. 아 진짜 잘해. 이 래퍼는 진짜 유니크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떡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야. 야. 허를 찌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허를 찌르는 것 같은. 저는 제벤 로즈의 곡을 샘플링을 해서 영 래퍼가 이런 바이브를 표현한다는 거를 상상해본 적이 없어요. 상상해본 적이 없어. 가장 레트로한데 가장 트렌디함이 공존하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 미쳤다라고밖에 얘기가 안 나와. 게다가 OG 래퍼와 영 래퍼의 어떤 신고 조화가, 그러니까 OG고 영 OG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둘은 와 이보다 더 밸런스 있는 조합도 없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그 컨비네이션은 아 기가 막혔어요. 진짜 예전에 이런 컨비네이션을 잘 보여주던 듀오들이 있잖아요. 뭐 나즈앤 에이지가 있고 매드맨앤 레드맨이 있잖아요. 에이셉 락키랑 에이셉 펄그가 있고 아 저는 군소루가 아 진짜 저는 한번 크게 일낼 것 같아. 저는 이 결과물들을 딱 들을 때마다 미친 재능이라는 거를 계속 느끼게 돼요. 아시안 래퍼가 그냥 미국 본토에 가까운 바이브를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전율적이야 진짜.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